네, 이문시죠? 네. 너무나 쉽다. 뭐가 쉬워? To be reactive. 뭐가 되는 게 쉬워? 반응적이 되는 거 쉽죠.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막 액티브, 리액티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 쉽다는 얘기지. 너는 상태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야? 순간에 사로잡히게 되죠. 너는 어떤 것들 말하죠. 근데 어떤 것들. 네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넌 어떤 걸 하지. 근데 어떤 것을 해? 이게 나중에 후회할 거를 하는 거죠. 이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관계적으로 생각된 거지. 이제 관계사가 생각된 거죠. 그리고 너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해? 만약 내가 아, 이거 두 가지죠. If 이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이고요. Stop to와 Stop ing 모르는 거죠. Stop ing 뭐죠? Stop ing 뭐뭐 했던 뭐뭐? 했던 거죠. 뭐뭐 그 Stop 다시 뭐뭐 하는 걸 멈추다. Stop ing.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죠. 그치? 여기 가정법이 들어왔는데 미리 설명을 합시다. 네, 미리 설명할게요. 봐봐. If only를 쉽게 생각하면요. I wish라고 하면 쉽거든요, 사실은. I wish로 한번 바꿔볼게요.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나오면 뭐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뭐지? 뭐뭐? 라면 좋을 텐데서. 만약에 헤드 PP 나오면. 뭐뭐? 엿도라면 좋을 텐데지. 아까 마찬가지로 같이 한 문장만 외우면 되는데, I wish I were rich라면 뭐야? 내가 부자? 라면 좋을 텐데고요. I wish I had been rich하면 내가 부자? 엿도라면 좋을 텐데지. 요거 활용하면 되거든? 그렇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다면 좋을 텐데, 멈췄었더라면 좋을 텐데. 어? 아, 내가 그거 좀 말하기 전에, 그거 생각하기 위해서 좀 멈춘다면 좋을 텐데, 멈췄었더라면 좋을 텐데. 멈췄었더라면 좋을 텐데, 맞겠지?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Head stopped 자리죠.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좀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아, 내가 그래서, 아, 좀 멈췄었더라면 이런 편이죠. 아, 근데 뒤에 좋네, 계속. 네. I wish I'd if-only도 아니네. 발버 과거 완료 없으네요.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었네. 이제 발버 과거 완료 없으면 알지? 네, 또 써봅시다. 어떻게 이러니?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그다음에 have PP죠. 평이하게 낸 거네 그냥. 이제 if 언니를 모르는 게 알지? 그것도 아니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계속해 볼까? 만약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멈췄었더라면 내가 결코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분명, 그렇게 분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삶은, 이건 가정법 과거지. 우리 삶은 어떨 텐데, 더 나 좋을 텐데, 뭐 한다면, 우리가 행동? 한다면. 했다면 아니라 한다면이지. 네, 분사문이죠? 근데 뭐에 기초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관에 의해 행동한다면 더 좋을 텐데죠. 뭐 대신에? 반응한 대신에. 순간의 감정에 반응한 대신에 what부터 need까지가 주어져. what은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고 선행사가 없어야 되죠. 다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pulse 버튼이죠. pulse 뭐니? pulse 일시중지 버튼 얘기하는 거지. 네. 뭐 이거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 버튼 아세요? 일시중지 버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야? 단순 꾸며주는 거니까 있어부터죠.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는 거 가능하게? 멈추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Between A, B, B 사이에, 뭐 사이에를 멈추는 거야?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걸 가능하게 할 테는 것이죠. 아시겠죠? 요즘 중요하네요. 뭐 법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1번은 뭐 확인한 겁니까? 1번. 뭐지? 가주어 진주어죠. 아세요? 2번은 뭐 물어보는 거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 물어보는 거지. 3번은 뭐 물어보는 거야? 가정법? 과거 물어보는 거지. 4번은? 네, 왓절 주어 물어보는 거고요. 네, 5번은? 이네이블은 목적어에 뭐 나온다? 투 나온다. 이거 물어보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 뒤에도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사실은 문법 문제를 물을 수 없긴 한데 여기서는 between A and B 사이에 A, B 사이에 같은 모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왔잖아. 근데 갑자기 명사만 왔지.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치? 뭐 이렇게 뭐 쓴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나와줘야 돼. 그치?